안녕하세요. 주피터입니다. 현재 코디더 코리아 사이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깔끔하고 빠르고 편리하죠. 간단한 웹사이트 만드실 때 여러분들도 구글에 제공하는 이런 구글 닥스나 스프레드시트, 특히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CSS 그리드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그리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왼쪽에는 영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오른쪽은 한국어예요. 다 쉘마다 링크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에이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Git에 있는 페이퍼들이죠. 그 페이퍼들을 영문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들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영문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외국에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하고 있는 거, 실습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3월 1일인데 3월 1일부터 해서 요 6개 과정입니다. 오픈에이지 플랫폼 코딩하고 자율주행, 국가의료체계, 기록, 드론, 화폐 및 글로벌 무인은행 이렇게 6개 실습을 진행을 하고 빠르면은 4월 말까지 요것들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은 딱 공통적으로 루아하고 플러스디 그리고 레디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니까 제일 간편해요. 제일 간편하고 어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요거는 상당히 간편하니까 일단 프로토타입을 잡는 것은 이걸로 하고 그리고 실제 동작하는 상용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또 별도의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있습니다. 3월달 수강자, 저희가 지금 유료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제가 보내드린 지가 벌써 한 5일쯤 된 것 같은데 아쉽게도 단 한 분의 후원자도 없고 유료 수강생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수강하시는 분, 3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3월 한 1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잔, 그죠? 이전 죄송합니다. 이전 수강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고 고용보험에서 7-90%를 저희가 환급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거나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인으로 통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온라인 원격 교육기관들 대학들이죠. 대학들하고 협의해서 대학 명의로 저희가 이 돈을 드린 다음에 환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해드릴게요. 제일 좋기로는 제가 직접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교육기관 자본금 3억 원짜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환급을 해드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기존의 대학들하고 서로 컨택을 해서 그쪽에 이미 평생 교육기관들은 다 원격 교육기관 자격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환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은 30만원이고 어쨌거나 이건 환급되지가 않아요. 이건 3월 15일 이전 까지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좀 더 빨리 당겨줄 수도 있어요. 3월 10일이나 이렇게 당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그 이후 3월 15일 이후 4월이죠. 3월 15일 이후부터 그리고 15일부터 뭐 특정 시점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똑같은 100만원인데 1년간으로 사기 바뀝니다. 여기는 평생이고 여기는 1년간 수강할 수 있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리고 5월경에는 또 바뀝니다. 또 바뀌니까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에이지 2018년 하반기부터예요. 하반기 오픈에이지 플랫폼 기반의 벤처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 개발을 벤처기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펀딩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그 펀딩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실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있잖아요. 저희가 코딩으로 진행된 이 결과물을 바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 지금 현재 저는 여기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죠. 지원하게 되고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본인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요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도 좀 들으시고 요거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서 여기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그대로 요렇게 하반기부터 그대로 이렇게 뭐 국가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중고 대학 다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입니다. 머신러닝 그리고 공간 외 기반이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아키텍처니까 그 아키텍처를 실제 상용 시스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다 바꾸겠다. 그런 좀 황당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학교, 작은 대학, 고등학교 이런 데부터 조그만하게 학사 관리 체계를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적용해보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교통 체계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바로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의 어떤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바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간단한 테스트부터 뭐 현대나 이런 현대자동차나 삼성자동차 이런 쪽하고 테스트부터 하는 것부터 해서 간단간단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사업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여기 텐스플로 지메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 블록체인 여기 기트의 채팅룸이에요. 여기 로비니까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재밌는 현상 하나가 지금 제가 강의 녹화하고 있는 게 다 한국어잖아요. 한국어고 그리고 제가 글 올려놓은 것도 기트에 올라가 있는 글들도 다 지금 현재로는 한국어죠. 그죠? 이제 지금 영어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다 한국어들입니다. 들어보시면 다 재밌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지금 제 강의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쪽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제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국어를 유튜브에서 오토 캡셔닝 자동으로 이제 한국어 자막을 생성을 하고 그러면은 자막이 한국 같은 경우는 생성되는 퍼센테이지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들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도 보내오시고 그리고 기트 창에서도 아주 활발한 정말 활발한 대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끔 서로 질문 저한테 질문도 주고 또 제가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공부들 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좀 상당히 놀랐죠. 어떻게 제가 한국어로 강의하고 있는 것을 외국인들이 그 한국어 자막을 생성해서 오토 제너레이션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나. 뿌듯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어떻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너무 좀 반응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섭섭한 느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여기 3월 한 15일 정도까지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평생 자유 여행권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